5,6,7유형의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해야만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의 그 키가 있는 것 같아요. 키가 있어서 그 머릿속에 어떤 회로가 딱 불이 켜져야만 그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불안한 세상에서 이 불안해서 좀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이 불안함, 이 불안을 바라보는 대처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달라요. 오유형은 이렇게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내가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이 세상을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 그래서 좀 더 무언가를 더 알고 싶고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는 사람들이고요. 6유형은 이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거는 너무 힘들어. 나 혼자 살기는 너무 불안해. 그래서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내지는 어떤 그 권위 있는 그 무엇일 수도 있는 대상에 기대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7유형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안하다라는 것이 밑에 무의식에 깔려는 있는데 겉으로는 그것을 잘 감지하지 못해요. 그게 마치 9유형하고 비슷해요. 9유형이 자기가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 갈등을 자꾸 회피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7유형은 이 세상이 불안하다라는 그런 현실을 자꾸 회피하고 회피하면서 뭔가 딴 거를 자꾸 계획하고 만들고 그러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는지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유형의 이미지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에 지금 나는 지적이고 현명하다라고 따옴표 안에 이렇게 글씨가 있어요. 다른 시간에도 이렇게 따옴표 안에 글씨가 있었었죠? 예, 따옴표 안에 이거를 뭐라 그랬죠? 자, 이미지라고 제가 이제 용어 몇 개를 처음 시간에 설명해 드렸었죠? 자, 이미지.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면 타당성 있고 맞는 말들이에요. 맞는 말들인데 이 안에는 맹점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 맹점이라는 거는 나는 모르고 있는데 남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거. 우리 첫 시간에 그 8유형도 했었고 1유형도 했었고 그랬죠? 뭐 1유형 같은 경우 보세요.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라는 게 자아 이미지예요. 그렇죠?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올바른 사람인데 그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에 맹점은 뭐였을까요? 인류형의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라는 것의 맹점은? 우리 인류형 선생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인류형 선생님, 인류형 선생님이죠. 네, 인류형의 맹점이 뭐죠? 네? 너무 정확한데 내가 그냥 올바라서 내가 이렇게 그 항상 횡단보도로 건너는 거. 난 항상 횡단보도로 건너고 파란불이 켜져야만 건너. 그건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탓할 수 있어요? 없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난 항상 기상시간이 7시로 정해졌으면은, 아니 6시로 정해졌으면 6시에 해서 뭐 준비하고 적어도 7시 반에는 나가야 내가 8시 반쯤에 도착해서 30분은 워밍업을 해야 9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올바른 나의 생활 습관인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정한 규칙. 내가 9시까지 출근을 하는데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밥 먹고 준비하고 뭐 약간 여유롭게 있다가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1시간 동안 또 버스를 타고 뭐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가서 8시 반에는 앉아 있어야 돼. 라는 게 나의 생활 습관, 나의 올바른 생활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8시 반에 도착을 해서 9시 한 적어도 업무 시간 한 30분 전에는 좀 이렇게 내 숨 고르기도 하고 여유롭게 차도 마시고 그래 9시 땡 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어떤 인간은 보면 9시 1분 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류형의 사고방식에서 봤을 때 9시 1분 전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되죠. 자꾸 웃음이 나오시죠? 왜요? 왜 웃음이 나오세요? 네. 준비를 해야 되고, 네. 정리하고. 네. 허겁지겁 와가지고 1분 전에 와서 그때 와서 이제 그때 막 뭐 주변 정리하고 뭐 하고 그러면 이제 업무가 9시 10분 15분부터 시작하니까 선생님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아, 열불이 나죠. 분노가 나죠. 그쵸? 이게 인류형의 마인드가 나는 9시 8시 반에 출발 도착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게 올바른 기준인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지적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참견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그 지시하려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이러면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안에서 그 맹점이 숨어 있는 거란 말이야. 오, 참,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지만은 무조건 참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아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아,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아, 나 인류형이구나를 계속 반복하세요. 계속. 네, 네. 아, 오늘 7령. 7령 오늘 안 했는데 어떻게 아세요? 7령인지 대충 보니까. 아, 저 7령이에요. 하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친류형하고 많이 어울리실 또 이 필요도 있으세요. 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좀 순화가 되거든요. 네. 네. 죽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인류형의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형이 가지고 있는 나는 올바르다라는 관점이 그 기준으로는 올바르다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데 내가 올바르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를 들이댔을 때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자꾸 어떤 걸 가지고 자기의 잣대,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판단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인류형이 이제 그렇게 남에게 나는 15분 전에 적어도 왔는데 너는 왜 1분 전에 와서 그렇게 업무에 지장을 두고 너 1분 전에 오면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고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니? 그렇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간섭을 하게 되면 남들은 자꾸 자기의 업무나 자기의 일에 참견을 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거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맹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유형 같은 경우도 나는 지적이고 현명하다라는 마인드가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지적이고 현명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것이 이제 타인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타인이 사는 삶은 좀 더 뭔가 무가치해 보이고 이런 느낌으로 타인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안에서 또 이제 근데 이제 오유형은 좀 인류형하고 달라서 인류형은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막 타인에게 간섭하고 지적질을 하는데 오유형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 마음 안에서 이렇게 슬쩍 내밀게 되죠. 오유형의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특히 뭐 학기초 되면은 이제 여기 부모님들 좀 계시니까 학기초 자녀들 이제 학기초 되면은 부모들 모임이 있고 그러잖아요. 부모들 모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파트나 뭐 아니면 동네 뭐 친목회 같은 그런 모임이 있으면 그런 친목회에서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임 모여서 뭐 우리 집에서 우리 집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아니면 그래 뭐 이제 그랬는데 우리 자녀가 어떤 얘기를 했었고 우리 애가 무슨 뭐 100점을 맞아왔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뭐 얘기를 했고 이렇게 아주 시시콜콜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는 딱 그런 모임은 안 하고 나를 뭔가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나의 이 내면의 어떤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나를 이렇게 계속 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실적인 삶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형의 일반적인 특성은 분석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불안한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불안한 세상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려면 좀 뭔가 정보를 모아야 돼. 이 정보를 모으고 정보를 모아서 내 내면의 빈뭐그 공허한 그 무엇을 채워가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분석하고 뭔가를 관찰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한 군데 관찰하는 집중력도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자기 혼자 있는 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우유 형들한테 사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다른 유 형들도 아우 난 사생활 참 중요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유 형한테는 정말 절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집에서 자기 공간, 자기 서재라든지 자기 뭐 취미생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마련해 놓고 있는 분들도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참 독립적이에요. 또 독립적이고 혼자 무엇인가를 많이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좀 신중한 측면이죠. 나중에 행동 방식에 나오겠지만은 사유형이나 오유형은 좀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있는 측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내면, 그러니까 자기 안의 내면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좀더 다른 유형보다 좀 신중한 측면들이 있어요. 신중하고 어떤 상황이 뛰어들어도 상황에 확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한발 뒤. 좀 물러서서 바라보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지적 호기심들이 많고요. 통찰력이 뛰어나는 이런 측면들도 있고요. 부정적인 면에서는 내가 아까 나는 지적이고 현명하다라는 이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것들이 약간 오만함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집 숟가락이 몇 개니? 우리 집 숟가락은 5개야. 아, 그렇구나. 우리 집은 숟가락이 3개인데. 이렇게 숟가락 얘기하는 사람들을 마치, 어우, 대화 상대가 안 돼. 예. 라고 생각하는 경향. 예.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니네 집 숟가락이 5개고 우리 집 숟가락이 3개 속에서 얻어지는 귀한 정보 아닌 삶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저는 이제 물론 오유형은 아니지만,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이제 딱 아줌마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주부의 세계에 뛰어들었을 때 제일 힘들었었던 게이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줌마들의 수다였어요. 그러니까 학교나 직장에서는 어떤 거에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A라는 주제가 완벽하게 끝나야 B라는 주제로 또 다음 토의 주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아이 엄마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얘기의 시작은 그래 니네 집에 남편하고 너 어제 싸웠니? 어떡하니야? 근데 있잖아. 남편하고 싸운데 어떡하니? 그런데 우리 집 시어머니가 어제 어떻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시어머니 얘기를 하다가 근데 우리 친정엄마가 오늘 아파서 병원에 가셨어. 어떡하니? 야, 어떡하니? 친정엄마가 남아서 어떻게 하니? 그랬는데, 아, 근데 있잖아. 우리 어제 내 친구가 어디 갔다 왔는데 친정엄마 병원 얘기했는데 또내 친구가 그 병원을 갔는데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남편하고 싸운 얘기를 했는데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거쳐서 내 친구까지 가는데 하나도 거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도 없고 태클을 거는 사람도 없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 수용을 해요, 사람들이. 저만 혼자 막 이렇게 멘붕이 오는 것 같고, 예, 그게 아마 이제 제가 오유형이 아님에도 그랬을 텐데 오유형의 분들은 그런 세계의 수다를 적응하는 게 상당히 힘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제가 이제 몇년 동안 이제 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엄마와 엄마라는 것, 뭐 주부라는 데 이제 신혼 때 아이 키우면서 그 이제 육아 동안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와, 정말 이 주부 내지는 뭐 아줌마라고 얘기하는 세계의 대화가 정말 짱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모든 주제를 다 섭렵해서 다 받아들이고 다 포용력이 있고 아, 이 사람들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구나. 대단한 게 이거구나. 직장인들 모여놓고 그 다양한 수다 다 얘기를 받아들이라고 해보세요. 못 받아들여요. 네? 남자분들, 뭐 이게 성비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남자분들 수다를 또 남자분들도 이게 수다를 많이 떨지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다 받아들이냐면 또 그렇지도 않나요. 그런데 이
포용력이 굉장히 어떤 얘기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포용력이 굉장히 큰 거를 저는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아, 일반적으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집안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집안일을 하고 뭐 육아를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얕은 수다라고 폄훼할 건 아니구나. 훨씬 더 사람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고 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그 이렇게 살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오유영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그 오만한 얘기를 하다니 얘기했죠. 그 오만함은 삶에 깊숙이 들어가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일상생활에서 아무 얘기나 하면서도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만 마치 굉장히 깊게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깊이 알고 있는다라는 것이 실제 삶의 현장과는 유리되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 힘은 오히려 약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유형의 맹점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인색하고 인색하는 거는 이제 뭐그 경제적인 측면의 인색함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지적인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을 나누는 데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그 인색함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또 이렇게 집중하고 자기의 사적인 영역, 자기의 사생활 집중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소홀한 거죠. 인간관계 소홀한 건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마치 더 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생활에서 알수 있는 그 많은 어떤 힘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고집이 센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이렇게 집중하는 이것이 정보를 모으는 것이 꼭 책을 통해서 책만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책이건 어떤 이 매체에서 오는 정보건 어떤 정보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구조화해내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내의 내면대로의 어떤 그 구조화된 행동력 정보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만 있지 행동으로 나타내는 데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력이 부족하고 특히 감정 표현이 서툴어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스킨십도 아주 그러니까 좀 드라이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스킨십도 좀 덜하고요. 감정 표현도 서툴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머리형 같은 경우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느낌과 감정을 구분하는 것을 참 힘들어한다고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안 들었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기억이 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참 동안 느낌과 생각을 구분하는 게참 힘들었어요.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늦게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참 게으른 사람이야. 자, 저 사람은 참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내가 생각하면 그거는 느낌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느낌이에요. 저 사람은 참 게으른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참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게으른지 안 게으른지 제가 알아요. 그 사람이 늦는 걸 보고 내가 뭐한 거예요? 내가 판단한 거예요. 저 사람 게으르다고 나는 판단해 버린 거예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물을 마셔요. 제가 물을 마시면 여러 가지 물을 마시고 싶은 여러 가지 내적 사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물 마시는 저를 보고 저 사람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 판단하는 근거는 다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라는 거는 저 사람이 늦게 오는, 지각해서 늦게 오는 걸 보고 내가 그 사람이 게으르다라고 생각해서 판단한 거거든요. 자, 저 사람이 그러니까 늦게 와서 내 안에는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저 사람이 늦게 왔어. 그래서 일용 선생님 아까 어떠셨어요? 늦게 오니까 내 안에 부글부글 화가 났죠. 그 화가 난게 느낌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난 정서적인 반응. 저 사람이 그 늦게 와서 나는 저 사람을 보고 내 안에서 화가 나는 게 느낌이고요. 나는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생각이고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과 판단이 여기도 잘 모르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느낌과 판단을 구별하지 않고 살아왔었거든요. 느낌은 내 안에 있는 정서적인 반응. 지금 이렇게 요 따뜻한 봄 날씨에 우리가 이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공부하는 내 자신의 느낌이 어떠세요? 이 졸린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시간에 와서 이 수업을 듣는 게 무지무지 행복해, 뿌듯해, 충만감을 느껴. 나의 느낌이죠. 그게 느낌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안 온 사람은 분명히 재미없을, 이 강의를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건 느낌이에요, 판단이에요. 판단. 그런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떨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나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게으를 거야, 다른 사람이 무슨 뭐 바보 같을 거야, 다른 사람이 행복할 거야, 이거는 다 우리의 추측이잖아요. 예. 그리고 내 잣대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내 잣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거의 다 생각이고 판단이고 느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정서적인 반응. 행복하고 기쁘고 슬프고 분노하고 이런 정서적인 것들이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머리형도 그렇고 장형도 그렇고요. 장형들은 더욱더 뻣뻣하고 머리형들은 자꾸 이 생각이 그냥 계속 굴러갔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자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발언들을 계속 자기 나는 그 사람이 게으르다고 느껴.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네. 난 그 사람이 뭐 정말 그 난 그 사람이 참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느껴.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네. 그 사람이 참 뭐 재미없게 진행을 해서 내가 좀 답답했어. 이 답답함이 나의 느낌이죠. 그 사람이 재미없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구분이 되세요? 네, 이거 하시면서 이제 그런 그 생각과 느낌 같은 것도 많이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머리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이 서툰 것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꾸 자기 머리 안의 생각을 자꾸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6도 그렇고 7형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냉정해 보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유형의 집착은 자기 유형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라 그랬죠? 집착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암, 관찰, 이 영역들이 우유형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불안한 세상,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좀 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앞으로 이제 다가올 세상이 어떨 거야? 좀 더 뭐 이렇게 AI 인공지능이 더 발달한 세상이 될 거야? 어떨 거야라고 한다면은 그 AI가 발달된 세상에 맞춰서 나는 좀 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대비하는 마음으로 자꾸 내 안에 정보를 쌓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좀 더 안정되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좀 그러니까 툭 뛰어 들어가는 것보다는 삶을 좀 더 그 관찰자적인 이 지금 카메라가 그런 거잖아요. 뭐 현미경 내지는 뭐 몰래 카메라 이런 카메라를 우유형에다가 집어넣은 거는 카메라를 보면 어때요?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렌즈를 하나 통해서 밖의 세상을 바라보죠. 좀 더 다른 대상을 바라보게 되죠. 렌즈를 하나 끼고 바라보는 세상. 그러니까 내가 직접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선 삶의 태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해도 직접 자기가 뛰어들기보다는 좀 더 정보를 분석하고 그러면서 바라보게 되죠. 자기의 감정도 정리를 분석하게 되고요. 그래서 행동은 좀 주저주저하게 나타나는 경향성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유형의 자꾸 이 유형에 빠뜨리게 되는 함정은 지식에 대한 탐욕이다. 탐욕. 네. 그래서 이 탐욕에 대한 어떤 그 정보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자기가 뭔가를 알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 우유형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진 같은 것, 우유형의 선생님들이 뽑아온 사진이 있는데, 이 사람 사진에 이렇게 가슴이, 배에 있는 이 내면이 뻥 구멍이 난 사진. 그거를 스스로 찾아와서 자기들 마음은 이렇대요. 근데 우영 선생님들이 그런 걸 공감을 하는 거예요. 네. 공감을 해서 이뻥 뚫린 마음, 아니면 우리 주유구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저기 주황색 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항상 주황색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면 이 주황색 주유등이 자꾸 반짝반짝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운전들 다 웬만하면 하시죠? 그런 상태 속에서 운전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불안하죠. 이 차가 언제 꺼질지 모르겠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내지는 자동차 탱크가 연료가 부족한 상태. 내 안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니까 어떻겠어요? 자꾸 기름을 채워야 되고 내뻥 뚫린 내 내면에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되겠죠. 내 안에 뭐가 많이 있으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우리가 막이 창고에 가득가득 쌀을 쟁여두고 있으면은 남한테 쌀한 포, 두포 주는 거 어때요? 쉽게 쉽게 줄수 있죠. 그런데 곳간이 텅 비어 있어서 내 먹을 것도 그냥 며칠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남한테 나눠줄 수가 있나요? 어렵죠? 예.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우유형은 내 안에, 내 내면의 곳간에도 나 먹을 쌀이 조금밖에 없고 내 연료 탱크에 기름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나눠주는 순간 나는 못살것 같은 마음. 그래서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나쁘고 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 나쁘고 악해서 그런 자기네 집착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불안한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집착점들을 계속 어려서부터 쥐고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하나의 패턴이 돼서 이거를 놓으면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탐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비어 있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뭐또 우화 같은 데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해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그 매달려 있는 나무를 놔라. 그런데 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정말 손이 기진기진해서 막 너무 힘들어서 아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딱 떨어졌어요. 떨어졌더니 어떻게 됐대요? 떨어졌더니 바로 10cm 아래가 땅이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이게 막 안간 우리는 이제 각 유형에 집착해서 안간힘을 쓰고 지금 매달려 있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집착을 쓰고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이 행동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잡고 지금 이제 놓는 작업에 시초에 들어와 있으신 건데 지금서부터 이제 이거를 놓으라 그러면 못살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령 선생 같은 경우도 내가 그걸 알긴 아는데 이 분노가 막확 올라온다. 예. 그러니까 억지로 참지는 마시고요. 그냥 내 유형의 내 패턴을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건 찾으시면 자기를 계속 이제 발견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아, 내가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를 계속 자기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텅빈 안을 자원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채우려는 탐욕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내면의 공허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오유형이 회피하는 거는 공허함. 공허함을 회피하는 데서 자꾸 뭔가를 탐욕하게 되는데 사실은 비어있지도 않는데 자꾸 비어있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비어있어도 괜찮아. 좀빈 곳을 허용해도 돼라는 마음을 서서히 서서히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작업들이 오유형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이텅빈 내면과 마주하면은 마치 자기가 못살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공허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는 것이 오유형의 삶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회피하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오유형이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는 자기가 자기 유형을 딱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기제는 후퇴와 거리두기입니다.
동네마다 설치되어 있는 몰래카메라, 관찰카메라 이런 것들은 어때요? 저 골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밤새 지켜보고 있잖아요. 마치 올빼미처럼요. 오유형의 상징 동물이 올빼미거든요. 올빼미는 밤에 잠을 안 자고 숲속을 쫙 숲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쭉다 지키고 있대요. 근데 저도 실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올빼미가 목이 거의 뭐 이렇게 360도 가까이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요? 정말? 보셨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본 것 같으시죠? 네. 우리는 기껏해야 어떻게 이렇게 한 180도 정도 돌아가죠? 예. 한번 돌려보세요. 뭐 이렇게 좀 목 회전 운동도 좀 하시고, 예. 스트레칭 할 겸, 예. 더 돌아가시는 분, 한 270도 돌아가시는 분 있으세요? 돌려보세요. 뭐 180도도 겨우 돌아갈걸요? 예. 그런데 올빼미는 거의 뭐 이렇게 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쫙저 뒤에 있는 것까지 한 바퀴 쫙다 보면서 숲속을 쫙 관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거리 두는 이런 것으로 방어 기제를 두고 있는데 심지어는 아니라 이제 그 이렇게 거리 두는 것은 자신의 이성을 딱 놓치면 자기가 이성적인 것들을 놓치면서 뭔가를 확 공허한 내면이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감정과도 거리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항상 유지해 두고 있고, 그래서 세상과도 거리를 두고요, 신체 접촉과도 거리를 두고요. 그래서 오유형은 좀 독신자적인 성격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 살아도 잘살수 있는 분들, 하루 종일 방에 갇혀놔도 그냥 그방 안에서, 예, 그 방에서 그냥 저랑 같이 옛날에 일했던 분한 분이 하루 종일 딱그 집무실 안에서 컴퓨터 하고 딱 두면은 거기서 컴퓨터 하고 자료 만들어내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하루 종일 뭐 이렇게 그밥 먹을 때 웬,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담 삼아서 여담 삼아서 그 전에 제가 기초 때 말씀드렸나 몰라요. 그 와이프가 삼류형이에요. 저는 이제 그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 오유형 이런 식으로 산다고 생각해서 뭐 스킨십을 자주 하기를 해요. 뭐 살뜰하기를 해요. 감정 막 이러기를 해요. 뭐 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와이프는 뭔 재미로 살까? 참늘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얼마나 이 오유형이 지식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얼마나 박학다식해요. 아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텔레비에 나온 알쓸신잡 있죠? 유시민, 그러니까 끝났나요? 유시민이랑 뭐 이렇게 나왔어. 그 어디죠? 통영 가서 통영에 관계된 뭐 이런저런 거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주제를 내놔도 다 얘기를 하는데 이 남편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번 그 친구 이제 부부끼리 애들 다 데리고 1년에 한번 정도씩 이제 휴가를 같이 가는데 그때 이제 애들이 한창 어렸을 때 이제 좀 유적을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경주를 갔어요. 경주에 유명한 거 많잖아요. 안압지, 불국사, 토암산 뭐 이렇게 많은데 저쪽 이제 포항 쪽 바다를 나가다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유명하지도 않은 뭐 감은사 이런 것도 다 유명한 거고 정말 이게 우리가 배운 않고 아니 그런 문무대학능 정도를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역사책에 잘안 나왔었던 그런 데가 이렇게 조그만 암자 하나를 지나게 됐어요. 암자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데인데 거기 그럼 내려가 보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조그만 뭐가 써 있어서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우영 친구가 이게 역사적으로 어느 때때 이제 신라 뭐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뭐지 이렇게 해서 그 고기에 조그맣게 설명 써 있는 거 외에 뒷얘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와이프가 너무나 이게 그 자랑스럽고 이 뿌듯한 얼굴로 어머, 당신은 어쩜 이렇게 이런 걸 정말 모르는 게 없어. 어쩜 이렇게 모든 걸다잘 알아. 이러면서 막 굉장히 뿌듯해 하는데 제가 그때 느꼈잖아요. 아, 이런 맛이 있어서 같이 사는구나. 예. 네. 삼유형은 어때요? 물론 이제 고로가 하나로 그다 이제 제가 그 친구가 삼유형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것들도 다 봤을 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요 하나만을 가지고 제가 삼유형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삶의 방식도 봤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삼유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와 다른 사람이 전문적인 어떤 걸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일시를 하죠. 동일시 나왔지 않았었어요? 지난 시간에? 예. 내면의 허영심 같은 것도 있고 동일시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적인 그 수준에 대해서 동경하면서 바라보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둘이 참 재밌게 잘 사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이 형은 이제 이렇게 사는데 근데 참 재미는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재밌겠지만. 네. 사생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생활 보호도 아주 그렇고 그런적인 문제는 인색함이다. 이 인색함은 아까 얘기했던 내가 내면의 고갈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인색함이에요. 그래서 예, 자체적으로 공급 수요를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급자족형. 그러니까 크게 오유형 치고 진짜 막 크게 이렇게 막그 사치하거나 이런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예, 거의 못 보고 아주 뭐 오탄을 가지고 한 계절을 산다는 둥 아니면은 뭐 지난 시간 지난 일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방 하나를 가지고 뭐 2, 30년 쭉한 가방을 들고 사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제 오유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욕구도 억제하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아주 필사적으로 지켜내는 이런 타입.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그 드라마 중에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중에 이번 생은 처음이라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혹시 본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예를 들기가 힘들군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경우에 나오는 인물을 예를 들기가 쉽지 않은 거는 영화는 또 이제 오래돼서 막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휙휙 지나가서 또 요새는 또 종편에서 하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딱세개 채널의 드라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많이 보는데 종편까지 드라마를 하니까 이 드라마를 안 보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인색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인물 같은 경우가 자기가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데 그 대출받아서 집값을 아끼려고 이제 그 아파트의 방 하나를 이제 월세를 줘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꼬이고 꼬여서 여자가 이제 남자가 주인인데 여자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뻔한 스토리로 이제 나중에 결국 사랑을 하게 된다 이런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그 주인공 이름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남자 주인공이에요. 굉장히 아주 그 여자 월세를 들어오는 여자 세입자한테도 굉장히 드라이하게 아주 그냥 딱 사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회사에서도 지내는 거 보면은 회사 사람들하고의 교류나 이런 것들은 막 폭넓고 그러진 않아요. 만약에 8류형이다 그러면 막 자기가 쏘거나 뭐하거나 뭐 휘어잡고 뭐 이렇게 리더십처럼 카리스마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5류형의 거의 오너에 가까운 사람인데도 그냥 딱 자기 할 일만 하고 별로 사람들하고 교류가 많지 않은 이런 유형이 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요. 상징 동물은 긍정적일 때 부엉이고요, 부정적일 때는 사막 여우고요. 오유형적인 인물들로 좀 거론되는 사람들은 아, 그러니까 사막 여우, 부엉이 아까 얘기했었죠? 부정적일 때 사막 여우는 사막에 이 여우는 이제 사막에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먹을 게 별로 없어서 평소에 먹을 게 생기면은 자기 굴 속에다가 이렇게 쟁여놓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숨겨놓고 저기다도 숨겨놓고 숨겨놓는데 맞아요. 숨겨놓기만 하고 나중에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고 때로는 이것이 막 썩을 때까지 있다가 그 썩는 냄새에 자기가 기절하고 그렇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막 쟁여만 놓고 쓰지는 않는 이런 게 빗대서 부정적일 때 이런 동물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오유형의 인물들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는 밥 딜런이라는 가수예요. 작년, 재작년에 이밥 딜런이 모르세요? 밥 딜런 노래 들어본 적 없어요? 바람 많이 하는 대답 좀 나이 드신 분 많이 들으실 수 있었을 텐데 뭐 하여튼 제가 노래를 못해서 노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바람 많이 하는 데다 밥 딜런이라는 이제 그 음유 시인 겸 가수 뭐 이런 느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태춘 느낌 정태춘의 그 가사나 이런 걸 보면 시인의 마을 이런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음유 시인적인 이런 노래를 부르시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밥 딜런이 한창 활동하다가 이제 평소에도 이제 그때도 그랬나 근데 지금은 사는 데가 어딘지를 모른대요. 그만큼 자기가 혼자 딱 숨어서 어디서 사는 거예요. 근데 노벨상 위원회에서 아, 이 사람이 대중가수이긴 하지만 대중가수로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중가수로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한 여러 가지로 봤을 때이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탁 노벨상 선정위원회가 아주 촥 뿌듯하게 아 올해는 대중가수로서 처음이지만 그래도 밥 딜런에게 주겠다 이랬어요. 자, 스승한테 노벨상 주면 어떠시겠어요? 그한 상금이 한 10억 달러, 그러니까 10억, 우리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된대요. 10억 정도 상금을 준대요, 노벨상을. 어떠시겠어요? 좋지요, 그렇죠? 가문의 영광이죠. 맞아요, 가문의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법부들은 아우 좋아 그러면서 막 감사합니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안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벨상이 뭐 어떤 명분으로 해서 내가 거부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부한 사람들은 거부한 사람들대로 자기 명분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노벨상 선정위원회에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제스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벨상위원회에서 뻘쭘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선정해서 그래도 대중가수를 주냐 마냐 이런 논란 끝에 우리가 주는 건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굉장히 뻘쭘해진 거죠. 네.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렇게 그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그냥 받는 것은 영광이다 딱 한마디 하고 나중에 몇달 있다가 가서 이제 본인이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김에 강연하고 이렇게 조용히 받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딜런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오유형이다라고 거론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제 그런 이 오유형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노벨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뭐 인터뷰를 하고 뭐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이 쫙다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싫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아예 딱 하고 가서 그냥 조용조용히 그래도 받아올 건 받아오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고요.